그래서 재영이가 아무래도 좀 스타트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그 타이밍을 좀 빠르게 조절하는 거. 35번 컷에서 재영 표정이 약간 더 좀 차가운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눈매를 이제 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1화를 바꿔서 아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겠다 해서 걱정했는데 글을 되게 재밌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섬세하고 그 꼼꼼하신 분이라서 만족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향적인 부분보다는 내성적인 부분들이 많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연재를 따내는 게 힘들죠. 사실 근데 또 너무 내성적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제 일을 찾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저 혼자 뛰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만화를 그리셨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셨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아버지 그리시는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놀이처럼 자주 그렸고 웹툰 그리고 있네요. 요번 웹툰 작가를 시작한 거는 재작년에 이제 스토리 작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사실은 대학생 때는 대본 소용 그 일일 만화라고 있어요. 그 아는 분 소개로 그거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관뒀다가 요번에 웹툰을 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왕의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고요. 로맨틱 코미디에 주로 나오는 재벌 남자가 있고 평범한 여성이 있는데 모정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함께 육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육아를 하게 되는 아이가 사실은 이 세계를 멸망시킬 마왕의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벌어지는 약간 판타지가 현대 판타지가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웹툰입니다. 아이고 이쪽 컷에 그 아자제 뿔 들어가나요? 네, 뿔 들어가야 되고, 또 인간형으로. 혹시 조금 약간 트렌디하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렌디하게. 저는 일단 표정이요. 인물의 심리 묘사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캐릭터를 그릴 때 이제 이 캐릭터가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보면 그림 작가 그 작가 협업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특히 이제 러브 코미디는 여성의 세심함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려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글을 쓰는 직업이라는 게 누가 봐주고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쓸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나는 정말 잘 쓴 글인 것 같은데 글 쓰는 것도 역시 정말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웹툰 작업 이제 그 원고 작업이 들어가면은 거의 일주일을 혼자 거의 집에 계속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주 마감이 있으니까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은 그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작업하실 때 저희 거치게 되게 좋아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까만 옷보다는 조금 더 내가 대본만 잘 쓰고 이야기만 잘 쓰면 되지 이걸 소개하고 남한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발표를 잘하고 축약하고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펼칠 수 있는가. 일단 뭐든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을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게 읽는 사람이 없으면은 효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아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고 뭐 나는 아직 좀 어설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아끼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시도해서 그려보면서 더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든 시도를 해보는 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